형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나 지금 바빠. 저 그게... 휴가하고 싶어? 말만 해! 휴가 보내줄게. 아닙니다. 정답! 월급 인사. 애기야, 닥쳐. 삼촌 얘기 다음에 들을게. 저... 은퇴하겠습니다. 뭐? 은퇴를 하겠다고? 네. 진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계에서 은퇴가 삼촌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그런 거야? 아닌 거 잘 압니다. 설마 그 여자 때문이니? 네, 맞습니다. 로맨틱 가이. 조약해. 여자 때문에 이 조직을 떠나겠다? 지금 그 말 목숨 걸고 하는 말 맞지? 제 목숨보다 소중해진 여자입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다! 자기야, 보통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지 벌은 안 주지 않나? 데리고 나가 있어.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 나, 형님, 나도 그렇다. 아니,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은퇴 허락해 주십시오. 삼촌이랑 함께한 시간이 20년이 넘어. 근데 지금 홀라당 가버린다고? 형님, 저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 난 누가 지켜줘! 승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호가 보기에는 그래도 듬직합니다. 깜찍하지, 듬직하진 않아. 형님, 그동안 뒤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저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됐어, 못 가. 떠날 거면 죽어서 떠나. 시연아, 내 인생의 반을 시연이 니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다. 네가 이렇게 예쁘게 커가는 과정을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니를 진짜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시연아. 근데 니만큼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 여자가 처음으로 생겼다. 내 남은 인생 그 사람 위해 쓰고 싶다. 내 오른팔 김동환이 내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 아마 해외로 튄 것 같아서 잡기 어려울 듯하다. 내 돈 훔쳤으면 빨리 가지. 아닙니다. 이건 못 봤습니다. 떠나서 살 거면 잘 살아. 빨리 가라고! 고마웠어요. 동안 삼촌. 형님, 도망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동환 형님. 달리기도 너무 빠른데. 영원히 못 잡겠네. 빨간 삼촌. 무서워서 영원히 못 잡겠네. 승환아. 네, 형님. 시은이 잘 부탁한다. 그리고 주호. 예. 이는 평생 잘 부탁한다. 평생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무서웠어요, 빨간 삼촌.